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4살 대학생이자 경인일보에서 6개월 동안 디지털 미디어 센터 콘텐츠 팀에서 인턴을 하게 된 조빈애라고 합니다. 소감? 소감은 기쁘고 긴장되고 설레고 직장인이 진짜 된 것 같고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회사 앞까지 와요. 기죽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잘 꼭 해보자. 갓생이 요즘 말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삶을 말한대요. 좀 오글거리는 말이지만 제가 청춘 예찬 논자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인턴도 그렇고 제 나이도 그렇고 다시는 오지 않을 봄날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인턴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질문이 뭘 좋아하니? 뭘 잘하니?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있는데 내 삶은 잘 돌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지금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현실에 익숙해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아진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닌 학생이고 인턴인 저지만 시도하고 보여드리면서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열심히 즐겁게 잘 살아보자. 성적이 나왔는데 대학 4년 처음으로 4점대를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데 그걸 알고 시험기간이나 시험기간 아닐 때도 커피를 항상 마실 수 있게 저에게 커피머신을 선물해준 저의 좋은 친구들에게도 행복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취업이겠죠, 취업? 저는 엔터테인먼트 A&R이나 콘텐츠 기획자가 꿈인데 이제 꿈은 있는데 그 경로까지 어떻게 잘 가느냐,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채워나갈지가 요즘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스트리밍 사이트 상위 막 4% 이렇게 든다고 막 뜰 정도로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습관처럼 켜놓고 그런 편인데 요즘에는 민수님의 섬, 조지님의 곡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디 떠나고 싶은 사람 같은데 그리고 출근할 때는 항상 드림스 컴트루를 엄청 크게 틀고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인생 책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나올 정도로 김사과 작가님의 천국에서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고 있고 매거진 두 개는 이제 언유주얼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하나를 읽고 너무 좋아서 전호수를 다 구매했어요. 제 최근에 나온 호를 읽고 있고 매거진 G도 이제 2호가 출간된 책 같은 잡지? 잡지 같은 책? 지금 세계를 번갈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좌우명은 상황을 탓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내가 되자.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 속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을 거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저의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